우리의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은데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다 주님의 간섭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이름 주려고. 그 가장 귀한 이름 주려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라는 위장된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 고난도 사실은 까닭 없는 것도 있고요. 내가 또 순종하지 못해서 하는 고난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내가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한 게 아니라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진짜 창조주를 만나고 그 창조주의 생명 안에 살 수 있다라는 이 거룩한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참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공동체가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물질보다 명예보다 가장 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힘줄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시고 더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정말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저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다 정말 내 인생이 피폐해질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한 분 소유하면 그분의 존재 방식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 누림의 삶을 그 4차원의 세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난 우리 공동체가 그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을 주셨어요. 어떤 자에게 물로만 아니요 피로 임하셨다. 이 표적 안에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의 앞에 참된 내가 죄인이군요. 죄인은 말이 없어요. 그 여러분들 진짜 죄 고백한 사람은요 핑계 안 됩니다. 근데 그 죄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이 딱 되는 순간 내 자신이요 보여요.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 내가 악함 얼마나 이기적인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았는지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그 참된 회개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죄사함의 은혜가 제가 말했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갑니다. 은혜가 크면 들려요. 소리가 호소가 지체의 호소가 들려요. 아픔이 들려요. 피로가 알아져요. 조건 ING 알면 알수록 그런데 우리 안에 동기들 내 안에 동기들이 보이고 그런 것들이 점차 그리고 회개가 되어지면서 회개는요 우리를 더 정결하게 만듭니다. 어제 보니까 실수한 면이 있거든 오늘 보면 회개하면 더 정결해져 사람이 더 하나님을 닮아가 또 더 민감해져 그리고 나눠놓고 누구를 드러내고 싶으냐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어 뭐 하나 줘도 생색내기 싫어 왜? 주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근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거룩을 가능케 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부활이 선포돼야 돼 부활이 정확하게 예수의 부활이 딱 선포될 때 내가 창조자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핑계가 없어요 내 모습이 보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요 파버려 그러니까 열받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었을 때 의인이라 착각했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싶은 게 않는 거예요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죄인들은 어디 갑니까 그 말씀 앞에 굴복해요 마땅합니다 그래요 그게 사도들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의 메시지 안에 뭐가 있어요 거룩함이 있고 정결함이 있고 깨끗함이 있고 정직함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 보니까 그 지도자들은 싫었던 거예요 사도들이 같이 타협해서 살면 되는 그래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자골에 놓고 싶었냐면 너무 정직하고 거룩하고 다르거든 자기들이랑 섞여서 좀 살면서 서로 같이 살면 윈윈 하면 좋은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아버리거든 그게 이 시대에 저는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이 시대는요 온전한 거룩이 선포돼야 돼요 근데 그건 제 힘으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정확한 뭐가 인지돼야 되느냐
정확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사형수라는 거. 나의 인생을, 나의 인생이 지금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국 죽을 자라는 것이 보여야 돼요. 나의 미래까지. 내 미래가 딱 보여야 돼. 나 죽을 자구나. 이게 정확히 내가 얼마나 악한 자고, 내가 얼마나 세상의 종노릇하며 부들부들 떠는 자인지, 내가 문제 앞에서 그것을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인정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일으킴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내 인생의 충격이 와버려야 돼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구나.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지? 이게요. 진짜 내 안에서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럼 뭐가 뭘 봐요? 위를 보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종교든 그 한번 찾아 마음스러운 해봐서 이 마음의 문제 또 내 안에 있는 그 깊은 두려움의 문제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산지 몰라요. 해결해 보려고. 어떤 종교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왜? 죄의 문제 해결 안 되면 안 돼요. 종교는 이걸 덮거든. 긍정의 힘, 마음 수련, 자비. 그것을 정면 돌파해서 뚫어야 되는데 뚫지 않아요. 세상 종교는. 그냥 덮어. 참선하고 나는 잘 될 것입니다. 죄가 잉태하면 사망이지 절대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내 안에 뭐가 내 모습이 보이는 것이 당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귀한 걸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해요.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해요. 위장된 고난, 까닭 없는 고난,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느냐? 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들 그래서요 거룩한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죽게 연락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동기까지 진짜 다 보시는 거예요. 다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동기 너가 어떤 동기로 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거룩한 삶으로 온전한 자로 계속 만져요. 그러다 보면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신일 합일이 아니라 진짜 연합, 그리스도와의 동행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에녹이 그리스도와 동행했잖아요. 그 그리스도와 딱 동행하는데 에녹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에녹의 삶을. 향수라는 뜻 알죠? 향수화했다 그래요. 그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어떻게 했냐? 향수하는 삶을 살아요. 풍성한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와의 동행.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동행은 향수한 인생을 살아요. 풍성한 인생을 살아요.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요.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가져야 만족하고 있어야 만족하고. 맞아요. 가인의 계획은 세상 가운데 엄청 잘 돼. 엄청 음악 만들죠. 세상에 화려하죠. 칼 만들죠. 근데 역사 가운데 안 나와 그 다음에. 근데 아벨의 계열은 낳고 낳고만 해. 그들의 인생 그렇게 뭐 부유하진 않아요. 그런 게 안 나와요. 아니 읽어보시면 그들이 뭐 성을 쌓았다 이런 말 안 해. 근데 그들은 뭘 쫓아났냐면 하나님을 쫓아 살아요. 생명을 낳아요. 낳고 낳고만 해. 그 낳음을 통해서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들이 왜 그 말을 써놨느냐면 그들의 관심은 땅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늘의 관심이었어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막 거짓처럼 사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중심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삶으로 살았던 거예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욕심을 부리면 끝나는 거거든. 주신 것에 감사하다 보면 또 더 주셔요. 근데 어떻게 세상은 더 욕심,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나중에 매일매일 어떻게 삽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땅을 쫓아 살지 않아요. 하늘을 쫓아 살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늘을 쫓아 사는데 방해한 것이 있다면 가감이 잘라버려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소유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이에요.
나는 이 공동체가 그 그리스도의 동행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는 축복입니다. 이제 한번 회개했으니까 끝났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이 나를 다루셔요. 말씀 가운데. 그리고 나의 의도를 계속 보게 하셔. 거기에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 회개할 때 귀가 그때 열려요. 내 어두웠다라는 것이 다 인정이 돼. 내가 어둠 가운데 살았구나. 내가 혼미였구나. 근데 눈이 점차 열려요. 그러면서 뭘 보게 되느냐? 진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안에 있는 삶으로 모든 것을 보게 돼요. 야, 내가 혼미로 살았구나. 내가 혼미로 살았구나. 내가 왜 이렇게 고생했는지 알겠구나. 왜 고생하느냐? 고생할 짓을 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까닭 없는 고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혼미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혼미가 벗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을 딱 소유하는 인생은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와의 동행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뭐의 통치를 받느냐?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진짜로. 왜? 회개했다는 것은 뭐냐면 혼미가 일어났거든요. 내가 고통받은 이유, 내가 힘든 이유 딱 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 살았구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만 연합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딸들과 섞여서 완전히 살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의 종으로 타니까 결국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잖아요. 파괴시키잖아요. 그 놀라운 이 이치가 이 눈꺼풀이 딱 벗겨지면 벗겨질수록 그의 인생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거룩한 인생을 살아요. 거룩해져요. 내 말도. 그리고 주권을 인정해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 하면 되는 거예요. 전에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며 사는 거예요. 그럼 뭐가 사고가 안 나죠. 급해서 다 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괜히 급할 거 아니 없는데 급한 거예요. 사람이 말이 급하고 행동이 급하고 조급하고 염려가 있고 그 하늘의 것 아니에요. 하늘의 것은 뭐냐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평강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요. 부요한다고 해서요. 돈을 많이 해준다고 부요한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에도 따뜻한 면러가요. 뭘 하나 줘도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뭐냐? 제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창조주의 능력이 뭐냐? 피예요. 피. 피는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고 신의 한수예요. 그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그 피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피가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피의 덮음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이요 용서 못합니다. 설리고 그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요. 나는 그 은혜가 저부터가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 게 있어요. 아, 주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항상 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재림을 준비하지. 죄짓고 있다가 만약 주님 오시면 어떻게 돼? 아,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재림을. 주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매일 모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 오실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가 그 생명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물러만 아니요 피의 은혜다.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를 살게 해요. 나는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룩한
거룩한 인생. 정말 살든지 죽든지 내 육체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룩한 인생.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잖아.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정말 그들의 기억 속에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